두문동제를 아시는지요? 두문동제는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 고안읍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1268m의 고개로 흔히들 사리제 고개라고도 부릅니다. 국도 제38호선이 이곳을 통과하고 백두대간의 허리에 해당합니다. 두문동제는 고안 삼거리에서 출발하여 두문동제 정상까지 오르는 서쪽 능선이 경사가 심하고 정상에서 태백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나마 좀 덜한 편입니다. 한겨울이면 이 길은 통제를 해서 차를 가지고는 올라올 수 없는 곳인데요. 이곳은 겨울이면 폭설로도 유명합니다. 두문동제는 저의 유년 시절이 고스란히 숨겨진 곳인데요. 지금도 두문동제에서 금대봉으로 오르는 길은 야생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 야생화가 지천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4살부터 8살까지 살았는데요. 산에서 진달래 따먹고 머루 따먹고 고염도 따먹던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헤매고 다닌던 길이 바로 두문동제 옛길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온 6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두문동제 정상에서 태백 쪽으로 나오는 터널 입구에는 그 옛날의 탄광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유년 시절을 그 탄광 사택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사택들도 부스러기 정도 남아있고 그 옛길에 빛바랜 석탄들의 흔적이 검은 몸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 둘째 동생에게 돌멩이를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일이 있었고 대못이 고무신을 뚫고 들어와 한겨울 엄마 등에 엎혀 위원회 간 일도 있었고 막내 여동생이 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만 8살 때 이곳을 떠났는데도 왜 기억은 잊혀지지 않고 새록새록한지 모르겠습니다. 두문동제 길은 1981년 제38호선 국도 정선에서 삼척구간 개통 당시에는 2차선의 구불구불한 도로로 그대로 고개를 넘어갔으나 2001년 11월 1일 두문동제 터널이 확장 개통함에 따라 산을 넘어가던 기존 17.37km 길이 옛길은 폐지되었는데요. 그나마 옛길도 서쪽 능선은 그대로 남아있고 동쪽 능선은 옛길과 새로운 길이 끊어졌다 만나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두문동제 정상에 차를 대고 태백 금대봉에서 분주령 그리고 대덕선에 이르는 야생화 트레킹을 해보세요. 두문동제에서 금대봉까지 가는 길은 남녀노소 모두 가뿐하게 야생화 감상을 즐길 수 있는 코스이고 좀 젊은 분들은 대덕산까지 트레킹을 하면 더 좋습니다. 두문동제에서 금대봉은 왕복 2시간이면 원점에 귀가 가능한데요. 아이가 있다거나 연로하신 분이 있다면 금대봉까지만 가보세요. 참 좋은 곳입니다. I asked your father for your head, but it didn't matter what he said.
part of you in a wet drip. I don't think I can shake it. We'll get a little place upstate. Stay till the kids all graduate. Talk of moving every day. But who are we kidding? And when the Holy Ghost appears, hope he sends me back a few more years. I'll be buried next to you. The world will keep on turning to. But if I am next to you,